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의 노하우 두 번째, 프로가 쓰는 렌즈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궁금해하시죠? 프로는 무슨 렌즈를 써서 촬영을 할까? 프로는 특별한 렌즈를 써서 촬영을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렌즈와 똑같은 렌즈를 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위에 사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촬영 나갈 때 보면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메고 나가더라고요. 전 재산을. 배낭에다가 있는 렌즈, 없는 렌즈, 있는 카메라, 없는 카메라를 전부 다 메고, 삼각대까지 메고, 이렇게 촬영을 나가시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유형의 사진도 찍고, 저런 유형의 사진도 찍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욕심 때문이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저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은 촬영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는 저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촬영 나갈 때, 일이 아니고 작품을 할 경우에 한정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는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작품을 할 때는 35mm 단렌즈, 스트리트 포토, 35mm 단렌즈 하나 달랑 꽂고 나갑니다. 아니, 그럼 35mm 렌즈 하나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막 시작했을 당시 한 30년도 넘게 전에, 한 35, 6년 전에 제가 사진을 막 시작했을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에서 사진을 공부할 때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모든 사진은 35mm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35mm 렌즈 하나 달랑 꽂고 니콘 FM2에다가 1.835mm. 그때 뭐 이제 E 이런 것도 있었는데 1.835mm를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제가 렌즈를 샀어요. 그 렌즈를 꽂고 수 없는 곳, 이 동경에 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아사쿠사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적당한 촬영 거리를 가지니, 그죠? 별로 왜곡도 없고 그럴싸한 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이쪽에 뭔가에 이슈에 빠져 있고, 이 사람들은 이쪽에 이슈에 빠져 있고, 풍선을 들고 있는 아가씨는 자신의 이슈에 빠져 있습니다. 1985년, 6년 이럴 때는 일본이 고도 성장기를 거쳐서 버블 기록하는 최정점에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돈과 물건이 넘쳐나던 때였죠. 그래서 풍요로운 일본이었지만 그 풍요 뒤에 보이는 개인의 쓸쓸함, 외로움, 소외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35mm로 이 사진 찍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카메라를 들자 이 어머니께서 딸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아마 카메라를 피한다고 돌린 것 같아요. 아빠도 카메라를 봤다가 딴 데로 시선을 돌렸어요. 딸만 저를 응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샷다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샷다를 끊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항상 뭐 사진을 찍으면 찍고 난 뒤에 고맙다,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가죠. 그냥 도둑질 하듯이 그냥 찍고 지나가지는 않아요. 어떤 피사체와 대면했을 경우에 샷다를 눌러야 되는데 샷다를 누르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어르신과 대면을 했어요. 눈을 한번 볼까요? 이미 카메라를 보셨습니다. 카메라를 보신 상태예요. 찍고 있는 저를 응시하고 있어요. 자, 이 순간에 샷다가 끊어질 수 있느냐? 일단 끊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놀라서 사진을 못 찍잖아요. 일단 샷다를 끊고 죄송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럼 어르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5mm 렌즈를 쓰든지 무슨 렌즈를 쓰든지 상관없이 카메라가 자기 몸의 신체의 일부처럼 능숙하게 다루는 훈련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능숙하게 다루는 훈련, 몸의 일부가 되도록, 아시겠죠? 그래야지 빠른 속도로 찍으면 사람들이 찍었나? 저 친구가 날
카메라를 통해서 날 본 것 같기는 한데 찍었는지는 확신이 안 서. 이런 정도가 될 정도로 카메라가 완전히 몸에 익어야 되죠. 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찍는데 어머니 할머니인가 어머니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같으신 분이 눈을 감고 계시고 아이는 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사쿠사 어딘가에 여기가 아사쿠의 메인 게이트고 여기가 뒤로 돌아와서 좀 쉬고 있는 거죠. 피곤하죠. 여행 다니면 그죠? 35mm 렌즈. 이것도 35mm 렌즈로 일본의 요즘도 그렇지만 로또 같은 것을 저녁 무슨 정해진 요일이 되면 로또 같은 걸 굳이라 그러는데 그걸 엄청나게 팝니다. 그거를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이 파는 아주머니예요. 근데 당일날이 되면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그 로또가 나온다 그러면 이 주위가 막 로또 껍데기로 엄청나게 쓰레기통이 되거든요. 오늘은 깨끗하긴 한데 로또와 로또의 꿈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그죠? 35mm 단일 한 렌즈로 찍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촬영을 할 때도 제가 역력히 기억해요. 이거는 쯔키지라고 하는 어시장이었어요. 어시장을 지나가는 그 골목길을 이제 뒤에 뒷골목을 내가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뒷골목을 가는데 이 아저씨가 주섬주섬 이제 소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찍기지의 옛날 건물들과 현대적 건물이 만나는 곳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 아저씨. 꽤 연세가 드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일본을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코인로카 천국입니다. 지하철은 모든 곳에 코인로카가 있죠. 이 아가씨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거였을 거예요. 성인식을 한 직후에 여기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식을 하고 코인로카의 물건을 찾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던한 일본을 대표하는 거고 의상은 트레디셔널한 그 전통 의상을 대변하는 거고 그 이제 양자가 만나는 공간. 그죠? 일본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제가 찍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에노 공원에서 찍었던 걸로 생각해요. 우에노 시장. 우에노 시장이 무슨 시장 이름이 있는데 우에노 시장에서 시장통을 촬영을 다 마치고 근데 역시 FM2 카메라에다가 35mm 렌즈 하나 달랑 두고 나올 때죠. 그 딱 나오는 순간에 마주쳤어요. 이 남자랑. 그래서 얼른 카메라를 들이대고 샷다를 눌렀던 거예요. 이건 딱 한 카트밖에 없어요. 거의 한 카트 스타일이에요. 여러 장 찍은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찍었죠. 근데 이 총각이 이제 저 카메라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셔터를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증오가 없으면 셔터를 끊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교적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에 대한 경외감, 또 인간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베이스로 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인간에 대한 증오감 같은 게 있어도 사진을 스트리트 포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길거리에서 스냅을 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면. 그렇지만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루면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거의 샷다가 끊어지고 말죠. 이거는 이제 일본을 가보신 분 많이 아시겠지만 구두 닦는 분들이 의외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구두를 닦고 있고 중년의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포르노 그죠? 벌거벗은 여자의 사진이 등장한다든지 되게 대비되잖아요. 저런 걸 순간순간 파악해 가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런 게 보이죠. 이제 참 미친 듯이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면 이거 보십시오. 우에노 공원에 놀러 왔던 시골 분이신 것 같아요. 시골에서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오신 아저씨. 너무 피곤하잖아. 그죠? 엄마도 피곤한 모습, 딸도 피곤한 모습, 막내만 이렇게 아장아장 재밌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 이미 카메라를 봤어요. 제가 들이대고 있는 상황을 봤어요. 카메라와 찍히는 당사자가 대치된 상태예요. 그때 샷다를 끊느냐 못 끊느냐죠. 끊었어요. 일단 끊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리를 비키는 거죠. 이제 따라오면 참 큰일 나죠. 그죠? 그렇지만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자리를 뜨는 거죠. 술이 취해서 우에노 공원 안에 우에노 역전 안에서 이제 술이 취해 있는 아저씨. 그래서 이 아저씨도 저보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끊어야로 이렇게 저를 보고 뭐 혼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샷다를 끊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저씨와 여기는 남자는 트라이오라고 적혀 있어요. 남자는 괴로워.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판이 한 40편 정도 영화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편씩 만들면 4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이 배우가 되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영화 한 편으로 그냥 평생을 먹고 사는 배우인데, 그 밑에 남자는 왜 괴로워?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저보고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끊어져고 말았어요. 이거 보십시오. 그죠? 이것도 신문을 보고 있는 아저씨를 제가 다가가서 밑에서 훑쳐보면서 찍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뭔가 집중하고 있는 분들은 카메라, 제가 이제 사진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이제 촬영을 한번 나가보면, 아마추어일수록 몸의 움직임이 민첩하기는 하지만 눈에 띄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신 분들은 걸음걸이가 고양이 걸음걸이에 비슷해요. 조용조용하고 상대가 나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걷습니다. 초짜들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우다다다 뛰고 뭐 폼 잡고 하잖아요. 폼도 없어요. 순간 살짝 포커스가 맞고, 노출이 맞으면서 순간 카메라를 들이대면, 구두도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순간순간 스냅을 해나가는, 샷터 소리가 착착 들리면 이 아저씨는 고개를 돌아보시면 이미 카메라 내려온 상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역시 35mm 단렌즈로 샷터를 끄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데 바치 붙어가지고 샷터를 끊죠. 그죠? 네, 보십시오. 이게 아마 성인씨 가던 날인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올라서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자기 동료들이 그냥 웃기고 있는 남자가 있었겠죠. 근데 그 옆에 서서 찍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전혀 저를 의식 못해요. 그죠? 그런 순간순간을 찍어 나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카메라 뭐 온 하루 종일 자기 집에 있는 카메라 렌즈고 뭐고 전 재산을 싸짊어지고 다닐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하면 그날 단 렌즈 하나만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줌 렌즈면 줌 렌즈 하나만. 그죠? 근데 이제 뭐 보통 보면 그렇게 해요. 뭐 니콘을 쓰든지 하시는 분들은 2470, 그다음에 70에 200 카메라 두 대, 뭐 한쪽에는 이제 2470, 한쪽에는 이제 70에 200 뭐 이래 메고 똑딱이 하나 주머니 넣고 이런 식으로 다니잖아요. 카메라 백에는 또 삼각대 걸고 그렇게 하면 오래 찍지 못하죠. 피곤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사진을 하고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저희 선배들이나 그 오래된 선배들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사진가는 머리보다 체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보다 체력. 그러면 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싸다니면서 체력을 소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온 장비를 다 메고 다니면 전화 장사도 힘들잖아요. 제가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니콘 FM2에 필름 장착해서 필름 한 10통 정도 두고 나가고, 그럼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잖아요. 작은 가방에. 그죠? FM2에 35mm 하나 달랑. 그 몸이 너무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냅을 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들을 스냅하는 거죠. 보십시오.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의 일부가 된 카메라가 눈이 깜빡이듯이 샤박샤박 사진을 찍어 나가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 아저씨도 머리 조금 막 반짓반반한 거 보니까 여사롭지 않은 아저씨인데 담배 불 붙이고 있는 순간에 샷터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까 보신 사진이고요. 길거리에서 라면 드시는 노무자 아저씨인가 뭐 집 없는 아저씨, 홈리스 아저씨인가, 이런 식으로 샷터가 끊어집니다. 엄마 이거 내가 버렸나, 어디 가버린 거. 그죠? 이 보시는,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전부 다 니콘 FM2의 트라이엑스라는 필름의 35mm 단렌즈 하나로 찍은 사진입니다. 필요하면 가깝게 다가가고, 또 필요하면 뒤로 멀린, 뒤로 나오고, 이러면서 샷다를 계속 눌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뭐 땡기려고 망원 렌즈도 들고 다니고, 이러면 정말 힘든 거죠. 카메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쓰는 카메라. 제가 쓰는 카메라는 요즘은 이제 디지털 쓰니까 그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다시피 니콘이 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니콘 D6 하는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이게 지금 35mm 렌즈입니다. 35mm 단렌즈 하나를 달랑 끼고 돌아다니는 거죠. 35mm 보면 F1.8 그죠? 개방치 1.8짜리 렌즈를 하나 달라는 거. 지금 너무 깨끗해요. 별로 많이 안 써서.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1월달부터 제가 또 제 개인 작업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할 거예요. 프로젝트를 전국을 돌면서 진행할 건데, 그러고 나면 한 석 달 정도 하면 이게 헐거워질 거예요.
제가 쓰는 니콘, 옛날에 쓰던 니콘 FM2 카메라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셔터 박스가 3번 갈았어요. 셔터 박스만 3번 갈았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찍었으면 셔터 박스가 나가겠습니까? 3번 갈았죠? 그 다음에 35mm 렌즈의 링에 고무 박킹 붙어 있잖아요. 고무. 고무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리기가 용이하잖아요. 근데 그 고무도 수없이 갈았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샷다를 누르고 하니까 샷다 박스가 나가고 고무를 계속 돌리니까 링에 붙어 있는, 동그랗게 붙어 있는 고무 있죠? 그 고무가 다 달가서, 헐거워져서 훌구는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본드로 붙이고 해도 빠지고 해서 또 갈고 또 갈고 해서 여러 번 갈았어요. 그러니까 한 카메라로, 한 카메라와 한 종의 렌즈를 부단히 써서 화각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화각을 만드는 게. 그러면 다른 렌즈를 써도요, 그 화각이 착착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렇게 보면 화각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쓰는 렌즈 하나, 그게 줌 렌즈에도 상관이 없어요. 단렌즈에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네. 오늘은 제가 작업할 때 쓰는 거. 제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광고 브루쇼를 찍는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카메라 들고 나가죠. 4호 카메라이거나 핫셀이거나 이런 걸 다른 거 들고 나가지만 제가 스트리트 포토를 할 때는 35mm 단렌즈 하나 달랑 들고 나가서 신속하게 촬영을 한다. 상대방이 눈치를 채어도 찍었나 안 찍었나를 잘 모를 정도로 바쁘게 빠르게 찍고 스쳐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간다. 그죠? 그러면 그 능숙함에 그 사람들이 좀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드리는 팁인데,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는 카메라를 들기 이미 어렵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뭐 들기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눈이 맞기 전에 제가 카메라를 이미 들었어요. 카메라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카메라를 봤어요. 그때는 셔터 눌러도 돼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카메라를 선점하고 들었어, 상황을 보고. 근데 그 사람이 따지다가도 카메라를 봤어요. 그때 샷다를 쳐 끊으면 돼요. 그때는 별로 시비가 없어요. 근데 눈이 마주친 다음에 카메라를 들잖아요. 그런 시비가 생기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능숙하게 카메라를 다루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악리 가릴 때 브루스형도 화장실에서 핀 맞추는 연습을 했대요. 저도 부단히 포커스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FM2는 다 수동이잖아요. 지금은 오토니까 그냥 들이대면 포커스 맞지만 그 훈련을 부단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5mm 단렌즈 하나로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일할 때 들고 다니는 렌즈, 35mm와 또 다른 렌즈 들고 다녀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아시죠?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